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콕에 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여행을 하는데 방콕이 또 습하고 되게 덥잖아요. 제 피부만 좀 멀쩡하게 살아남았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 피부까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모두 피의 여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좀 정리가 안돼 있는데 흐린 눈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메이크업 제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파우치 하나 더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동남아에서 살아남는, 여름에 살아남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거고요. 먼저 기초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이스 과정까지의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얼만큼 꼼꼼하게, 얼만큼 겹겹이 이렇게 오랫동안 레이어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일단 기초를 다 하고 와준 상태이긴 한데 어떻게 기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기초가 제가 요즘에 요 두 개에 진짜 빠졌거든요. 웰라쥬 하이퍼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토너, 웰라쥬의 하이퍼펩타이드 보툴리드 앰플이에요. 스킨 부스터 토너는 말 그대로 스킨 부스터.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모공의 길을 좀 열어줘서 그 다음 단계의 기초들이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요철이 고민이다, 아니면 어떤 걸 발라도 나는 각질이 좀 올라오고 메이크업이 잘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기초의 첫 단계에서 요 스킨 부스터를 한 번만 발라주시면 내가 평소에 바르던 기초들에 좀 흡수되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추천드리는 건데 얘가 보툴리드 앰플인데 메이크업 전에 니들 앰플을 바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제가 원래 니들 제품을 전혀 못 바르는데 너무 아프고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자극도 자체가 엄청 아프게 느껴지지 않고 모공을 촘촘하게 채워주면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초 요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약간 길을 열어주고 모공 앰플로 내 늘어진 모공을 집중적으로 롤링 시켜주면서 이렇게 싹 흡수를 시켜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한 피부가 딱 깔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쌓아준 다음 메이크업을 해주면 피부 베이스 자체의 결이 달라져요. 진짜로 더운 여름에 이런 나라에 왔을 때는 요 두 조합을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다음 뭐 수분 앰플 발라주시고 크림 가벼운 거 발라주시면 이제 기초 흡수가 다 된 상태잖아요. 요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여름에 이거 하나 추가해주면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기름종이. 거울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요렇게 퍼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 퍼프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요렇게 떼주면 다시 이 퍼프에 이 오일페이퍼가 붙어서 요렇게 팩트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템이에요. 이제 얼굴에 기초를 다 바르고 다 흡수가 될 만큼 됐으면 불필요한 또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그냥 기름종이로 한번 이렇게 싹 덜어내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요렇게 이렇게 잔여물이 묻어나왔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뜨는 부위가 있으면 수분 베이스를 조금 소량 발라주고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촉촉한 베이스를 단계로 쌓을 거라서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피부가 너무 뜬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구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막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은 확실히 도구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여행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쓴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필리밀리 S826번 브러쉬고요. 좀 촉촉하고 촘촘하고 얇은 형태의 브러쉬예요. 제가 이걸 어떤 경우에 추천을 드리냐. 초호를 바르거나 약간 선베이스? 아니면 톤업 크림을 바를 때 진짜 너무 강추드려요. 왜냐하면 얘가 딱 발랐을 때 그 어떤 제형의 제품을 발라도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의 그런 브러쉬라서 결자국 남지 않게 피부에 착 밀착이 되면서 발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톤업 베이스를 바를 때 너무너무 잘 썼고 그 다음에 요거 스튜디오 17 대왕 퍼프인데 요즘 유행한 지 꽤 돼가지고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 퍼프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 발라도 요 퍼프와 함께라면 피부 베이스가 아주 찰떡처럼 먹습니다. 애기 궁둥이 피부처럼 정말 매끈하고 착붙
예쁘게 베이스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거는 파운데이션이랑 좀 궁합이 좋은 브러쉬인데 이번에 상훈 원장님이 필리밀리랑 또 같이 공동 개발하신 브러쉬예요. 이것도 필리밀리 S827번 브러쉬. 이 단면이 되게 깔끔하고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피부 베이스를 좀 빈틈없이 메꿔주는 느낌? 보통 모공이 많이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은 이런 촉촉한 브러쉬로 바르게 됐을 때 이 모공 사이사이까지 메꿔지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브러쉬로 채워주면서 발라주면 모공 틈 사이사이를 완전 깔끔하게 메꿔주기 때문에 베이스가 정말 찰떡같이 잘 먹어요. 이 세 가지 오늘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픽서를 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픽서는 제가 오늘 한 두세 번 정도 좀 뿌릴 건데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세팅 픽서라서 마무리 단계에 뿌려주면 더 효과가 좋은 픽서기는 한데 저는 그냥 기초를 단계별로 촘촘히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가볍게 흡수를 다 시켜주고요. 입큰 토네어 틴티드 베이스 아이시 블루. 피부톤이 뭐 밝으신 분들은 베이스를 발라도 무너졌을 때 뭐 다크닝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피부톤이 엄청나게 그렇게 밝은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무너지게 됐을 때 내 피부가 좀 비쳐 보이면서 다크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 피부가 밝았던 것처럼 이 톤업 크림을 이용해서 발라줘놔야 나중에 베이스가 무너졌을 때도 내 피부가 덜 비쳐 보이면서 밝은 상태로 좀 유지가 돼요. 원래 같았으면 톤업 크림이랑 이제 선크림 기능이 같이 있는 원래 제가 너무 잘 쓰던 듀이트리 그 톤업 선크림이 있어요. 그거를 발라줬겠지만 오늘은 약간 촘촘하게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선크림으로 요거를 발라줬어요.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쿨카밍 수분선.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약간 쿨링감이 들면서 기초를 바른 것처럼 발리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을 좀 촉촉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게끔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 쿨링감 덕분에 피부 열감도 살짝 낮아져서 동남아에서 메이크업 할 때는 톤업 선크림보다는 저는 요거를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입자가 얇고 촉촉하고 묽은 형태의 톤업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나라나 뭐 이렇게 계절에 맞게 어쨌든 베이스를 좀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진짜 묽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촉촉하게 발리는 브러쉬랑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브러쉬 끝에다가 먹여서 전체적으로 되게 얇게 이렇게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톤업 크림 바르고 너무 좋았던 거는 일단 이렇게 묽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착 붙어요, 피부에. 그리고 되게 피부 자체를 내가 원래 피부가 투명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서 완전 괜찮더라고요. 외곽은 살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쓸어주고 두드려서 밀착 시켜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반반 차이가 납니다. 소량씩 짜놓고 한쪽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양쪽이 좀 균일하게 발려요. 이렇게 한 부위씩. 제가 이 톤업 크림 선물로 받은 건데 한번 써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바로 챙겨온 거거든요. 그리고 도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요. 이 도구에 따라서도 피부 표현이 다르게 됩니다. 옆은 최대한 얇게. 이게 또 가벼워가지고 목에 발랐을 때 땀국물 같은 거 안 흐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톤업 크림도 완전히 선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SPF 35에다가 PA 뿔뿔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실내로 그리고 뭐 야시장? 약간 이 정도로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이 정도는 버텨줄 만한 것 같아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픽서를 뿌려줄게요. 이것도 절이는 느낌 아니고 완전 가볍게. 메이크업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한 번 깔고 픽서 뿌리고 한 번 깔고 픽서 뿌리고 약간 이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픽서 딱 뿌려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파운데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트 파운데이션 포슬린 컬러고 하나는 입큰 클리어 핏 파운데이션 포슬린 컬러예요. 이 어뮤즈는 진짜 얇게 발려서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기는 한데 또 이 입큰은 이번에 나온 건데 얘가 진짜 밀착력이 미쳤더라고요. 얇고 밀착력 좋고 세미매트 마무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두 가지 너무너무 강추드리고 저는 오늘 이걸 쓰겠습니다.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발라줄 건데 이것도 역시나 소량씩만 짜가지고 굳지 않게 한 부위씩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피부 결을 따라서 일단 한번 가볍게 쓸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살살 빗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공이 진짜 완전 잘 메꿔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다 커버한다는 생각보다는 촘촘히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입큰 파우더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파운데이션 써보고 와 진짜 약간 다르다. 커버력
밀착력도 어느 정도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이 밀착력 자체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도구를 같이 곁들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끝판왕이 됩니다. 이렇게 모공 커버가 됐고 안 된 부분이랑 된 부분 이렇게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게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입자가 진짜 쫀쫀하게 붙어가지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 근데 컬러감도 정말 예쁘고 근데 여기다가 브러쉬로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지속력도 너무 좋아져요. 베이스도 딱 여기까지만 해줄 거고 피부가 커버가 안 된 느낌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글로우의 낫드라이 컨실러예요. 근데 요 라이트 컬러랑 로지 살몬 컬러랑 같이 있는 거는 피부 잡티 커버할 때 되게 좋고 이 과정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건 요 컬러예요. 핑크랑 화이트가 같이 들어있는 컬러인데 이게 진짜 지금 단계에서 쓰면은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는 또 요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501번 브러쉬고요. 얘도 되게 촉촉하고 얇게 펴발리는 컨실러 브러쉬라서 좀 좁은 영역까지 되게 세밀하게 바를 수 있어요. 눈밑 부분부터 앞볼 부분에 약간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거예요. 이렇게 넓게 펼쳐서 이 컨실러가 다른 컨실러들이랑 좀 차별이 되는 점이 이름처럼 드라이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바르면 얘가 되게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이 또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얇게 깔아주고 핑크 컬러로 딱 앞볼 부분을 별도로 밝혀주는 게 피부 표현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 보였고 좀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속력도 오히려 좋았어요. 애교살 너무 윗부분으로 침범하지 않게끔만 발라주시고 이렇게 퍼프로 촘촘하게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앞볼 부분이 되게 뽀용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마를 밝혀줄게요. 이마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거 역시나 여러분 한 번에 제가 알려드린 영역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조해지지 않게 정말 세밀하게 한 부위씩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코 부분도 살짝 입체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코 하이라이팅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칠해줄게요. 입 옆에도 생각보다 꺼져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꺼져 보이는 데가 좀 차올라 보여서 사진 찍었을 때도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화이트 컬러를 또 쓸 건데 완전 페인트처럼 하얀 컬러라 꼭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팔자 정말 그냥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차올라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살살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약간 여기보다 더 채워져 보이죠? 화이트 컬러로 채워주면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여기가 채워져 보여요. 여기를 살살 두드려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그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픽서 한 번 더 뿌려줄게요. 파우더를 발라주기 전 단계에 픽서를 뿌려주면 오히려 메이크업이 더 픽싱이 잘 됩니다. 앞전에는 이 픽서를 좀 가볍게 뿌려줬다면 지금은 절여줄 거예요. 완전 이렇게 절여주고 얘를 완벽하게 좀 말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커버가 좀 필요하다, 잡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까지 다 해주신 다음에 커버를 해주시면 커버가 훨씬 더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 잘 말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으로 피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엄청 지금 맑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잡티는 무시하고 봐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느낌. 근데 이 상태에서 나가면 아쉽다 해서 파우더로 픽싱을 또 완벽하게 시켜주는 건데 파우더는 저 요거 쓸 거예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제가 이거는 힙펜을 만들 정도로 정말 잘 썼던 파우더인데 제가 써봤던 파우더들 중에서 입자가 제일 곱고 제일 좀 가벼우면서 얇게 올라갔던 파우더라서 요런 날씨나 요런 나라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파우더예요. 엄청나게 얇게 묻어나오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딱 진짜 픽싱만 시켜준다는 느낌의 파우더인데 얘가 또 그 광감만 싹 걷어내가 주는 느낌이라서 유분기가 특히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살짝 유분기 잘 올라오는 부분에 살짝 눌러주시면 기름종이 한 것 같은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쉐이딩이 들어가야 될 부분, 이 얼굴 외곽 부분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게 퍼프가 궁합이 진짜 좋아. 이게 퍼프만으로도 유분감이 싹 잡혀요. 이쪽이 지금 유분감이 잡혔죠? 그리고 광대 부분도 저는 살짝 눌러줄 거고 살짝 이렇게 덜어내준 다음에 이 팔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광을 죽여줘야 돼. 그리고 눈 앞코 벽이랑 이어서 이쪽 얼굴이 확
뭔가 중안부가 줄어든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유분감이랑 광감이 좀 잡히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파우더들 보면은 컬러감이 입혀지는 파우더들이 많은데 이 파우더는 컬러감이 입혀지는 파우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메이크업 할 때 궁합이 좀 잘 맞는 느낌? 이마까지 잘 잡아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픽스 한 번 더 마무리 해줄게요. 이건 절여주는 느낌 아니고 가볍게.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베이스 무너지면 진짜 이거는 베이스 자중해야 돼. 진짜로. 근데 지금 피부 표현 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보정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지금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전혀 보정한 피부 아닌데 너무 보정한 것처럼 예쁘게 됐어요. 피부 베이스까지만 해주면 웬만하면 메이크업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부 베이스 과정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메이크업이 두꺼워질까 봐 이 눈 주변은 컨실러를 안 발라줬어요. 하트퍼센트 도톰 무드 컨투어 아이라이너 슬림 쿨 듀이 컬러입니다. 눈 밑에 애교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잡아주고 쉐이딩은 그냥 원래 쓰시던 쉐이딩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스틱 쉐이딩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 외곽 부분은 원래 하던 것처럼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게 확실히 제가 지금 이렇게 쌓아두고 쉐이딩을 하니까 쉐이딩도 더 깔끔하고 얇게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커버 안 된 부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쉐이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베이스를 촘촘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쉐이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 벗겨지거나 막 갈라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고 이마 부분도 좀 좁게 이렇게 잡아서 여백을 좀 줄여서 쉐이딩 해줄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 쉐딩을 할 건데 코 쉐딩도 여러분 원래 같으면 제가 가루 타입 쉐이딩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스틱 쉐이딩을 포인트로 얹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약간 지속력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하고 파우더로 덮어주듯이 이것도 똑같이 스틱 쉐이딩으로 먼저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으로 덮어서 픽싱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대한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런 팔랑팔랑한 넓고 좁은 이런 코 쉐딩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시고 쉐이딩 연한 컬러를 묻혀서 이 위에다가 덮어줘서 약간 픽싱 시켜주듯이 이 라인을 따라서 지나가주시면 돼요. 위에다가 픽싱 시켜주듯이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고 약간 이 밑에 진한 컬러 묻혀서 코 끝부분 저는 긴 게 싫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 아까 제가 베이스 두드리고 약간 남은 양이 여기 먹여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두드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좀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느낌으로 두드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쉐이딩을 하고 이제 커버할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때 커버를 하고 싶은 컨실러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는 또 글로우의 똑같은 낫드라이 컨실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로지 살몬이고 이게 라이트 컬러. 그래서 저는 이 피부 딱 완성된 상태에서 이 컨실러를 대보고 맞는 피부톤을 골라가지고 이 브러쉬에 묻혀서 아주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파우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해주면 정말 얇게 소량으로도 이게 다 올라가요. 메이크업이 무거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파우더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서 픽싱을 시켜줄게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아이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아이메이크업은 여러분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메이크업에서 진짜 이것만 추가해주시면 돼요. 정말 여름에 메이크업 고민이신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 이거 한번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 메이크업 이 섀도우의 컬러감이 정말 맑게 올라갈 뿐더러 진짜 저녁에 집에 밤에 돌아올 때까지도 컬러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완전 저의 치트키. 아무리 물놀이를 해도 이 아이라인과 눈썹만은 멀쩡하게 만들어줬던 이 메이크업 실러 꼭 이거는 구매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자빈드 서울에서 원래 컬러감이 있는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조금 맑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9호 블러 누드고 요거는 10호 페일 코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섀도우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또 컬러를 다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저한테 아주 찰떡인 요 핑크 올로지 요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라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요 10호 페일 코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얘가 픽싱력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발라주면 얼마 안 가서 이게 바로 그냥 픽싱이 돼서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덕지덕지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아니라 정말 이 손등에 덜어서 소량씩 발라줘야 진가를 발휘를 하는 제품이라 꼭 사용하실 때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덜자마자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내 손에 묻혀주신 다음에 눈에 톡톡톡 얹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컬러감이 섀도우에 방해받지 않는 컬러감이라서 그냥 뭔가 파운데이션 발라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눈두덩이를 살짝 밝혀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그냥 섀도우 원래 하던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라이트한 거 안 깔 거고요. 약간 요 포인트가 되는 요 컬러 깔아줄 거예요. 메이크업을 일단 단계를 너무 여러 단계를 하면 눈도 무거우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화를 해서 컬러감을 그냥 바로 올려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눈두덩이에 바로 컬러감 올려주고 쌍꺼풀 약간 위쪽까지 부어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 다음에는 필리밀리 530 이런 총알 브러쉬에 이 음영 컬러 위아래 두 가지 섞어가지고 눈 앞쪽에 쌍꺼풀 라인 이렇게 트여 보이게 쌍꺼풀 뒤쪽도 뒤쪽으로 약간 시원하게 이렇게 음영감 주면서 트여줄게요. 그러면 얘가 컬러감이 눈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필리밀리 512번 눈 위에 얹어줬던 이 컬러감 두 개 섞어서 애교살 뒷부분부터 눈 뒤쪽을 이어서 컬러감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 애교살 영역 밑에까지 내려와도 돼요. 그럼 컬러감이 더 잘 입혀져 보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야 메이크업이 다 자연스러워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넣어주시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좀 높아져 보여요. 그리고 눈도 더 트여 보이고 이 포인트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넓은 팔랑팔랑한 브러쉬 하나 있으시면 좋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그냥 이 겉에를 이렇게 좀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이것만 얹어놔도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하트퍼센트 도톤 무드 컨투어 아이라이너 슬림 뉴트럴 그림자 이걸로 일단 애교살 먼저 깔아주고 이 애교살을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되게 작은 이거는 ELF 브러쉬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 써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이런 작은 거에 이 음영 컬러 한번 묻혀서 애교살 한번 더 강조해주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 제가 가이드는 항상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조합 에끄멀 12번 브러쉬랑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 컬러 이게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요 두 개 조합이 진짜 잘 맞아요. 이 브러쉬 자체가 일단 아이라인을 못 그리시는 분들이 요걸 갖고 계시면 아이라인 꼬리를 빼기가 정말 쉽고요. 되게 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라서 뭉툭하게 뭔가 마무리 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 섀도우는 섀도우인데도 가루날림이 없고 딱 픽싱되듯이 정말 잘 발려서 아이라인 저는 또렷한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 섀도우로만 아이라인 그려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아이라인 그려줄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베이스로만 깔아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붓펜 라이너로 한번 이 선을 따라서 찍 그어줄 거예요. 근데 아이라인 그릴 때 붓펜으로 그렸을 때 약간 일진 화장한 것처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탄 듯한 브라운 컬러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찍 이렇게 그어줘요. 찍 너무 약간 얇은데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가이드만 딱 찍 그어주는 거예요. 이 섀도우를 한 번 더 꺼내가지고 찍 그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림자를 좀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라인 자체도 또렷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아이라인이 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붓펜으로 다 그리고 나서 그 위를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블렌딩을 해주려고 하면 아이라인 자체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얇게 그어놓고 그 주변을 블렌딩을 해주면 적당한 두께감의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이 나와요. 아이라인 점막은 하트퍼센트 펜슬 아이라이너 브라운 아이즈 이걸로 점막도 저는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만 연결되게 그냥 채워줄 거예요. 이 섀도우로 덮어주고 그러면 눈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트인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트임 메이크업을 하려면 조금 유지력 좋게 트임 메이크업 하는 법 이 두 개를 써서 언더를 좀 트여줄게요. 하트 퍼센트 펜슬이고 일단 로지 트임 이걸로 내가 어느 정도 틀 건지를 눈동자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점점점 잡아줄 겁니다. 이 펜슬이 픽싱력이 좋아서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눈 뒷부분을 다 연결하지 않고 이 정도로 이렇게만 해도 지금 약간 눈매가 연장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렇게 뒷부분만 지금 트여줬고 요 앞부분을 도화살몬 요 컬러로 이 로지트임은 이렇게 좀 티가 나는 컬러인데 요 도화살몬은 티가 진짜 안 나고 되게 은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 앞쪽부터 해서 이렇게 뒤로 이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감이 올라오고 요 두 컬러를 섞어서 눈 뒷부분, 앞부분을 쌓아주고 이렇게 뒤에도 눌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요 펄을 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줄게요. 컬러감 살짝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 예뻐. 좁은 영역에 브러쉬를 꺼내서 눈 밑에 펄 이렇게 넣어주고요. 보통 이렇게 눈 아이메이크업 할 때는 스틱 타입의 펄을 많이 얹잖아요? 근데 저는 무너졌을 때 오히려 약간 눈에 손을 많이 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틱 타입의 애교살 펄은 뭔가 더 쩍쩍 갈라지고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촉촉한 타입의 섀도우를 얹는 게 이렇게 컬러감 얹어주고 이 위에다가 약간 포인트로 펄 콕콕 박히는 그런 글리터를 얹는 게 저는 오히려 유지력이 좀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휘 제이컬링 마스카라 볼륨 앤 컬로 볼륨을 딱 살려주고 그 다음에 AOU 올데이 마스카라 롱래쉬로 그 위에다가 바로 약간 롱래쉬 효과를 주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진짜 지속력도 좋고 속눈썹 연출도 너무 예쁘게 됐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AOU 마스카라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거울을 밑에다 두고 발라주시는 게 좀 촘촘하게 깔끔하게 잘 발려요. 마스카라까지 다 했으면 아이메이크업은 대충 이제 완성이 됐고 10회 브로우고 라떼 브라운 일부러 연한 걸로 두께감 있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주셨으면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꿀템이 나가는데요. 이 에뛰드 베어 엣지 메이크업 멀티실로 이거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 소내추럴 픽서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서 만약에 소내추럴 픽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실러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입구에다가 덜어서 양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눈썹 끝쪽부터 이렇게 벗겨지지 않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너무 앞쪽까지는 안 칠해줘요. 그냥 뒤쪽만 거의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물놀이에도 눈썹이 진짜 처음과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양을 조금만 덜어가지고 아이라인 부분에도 칠해주시면은 이 아이라인도 너무 멀쩡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묻혀서 속눈썹도 끝에 부분 위주로 절대 점막에 가까이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잠수를 해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립 메이크업은 원래 제가 하던 거 그대로 해주고 음영 먼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음영감 줘서 약간 좀 짧아 보이게 제가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토니모리. 그 원래 쇼킹 틴트가 완전 착색이 돼서 안 지워지기로 유명한 틴트잖아요? 근데 요게 이번에 약간 추가로 리뉴얼이 되면서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요런 아주 뽀용 라이트한 약간 요정 같은 핑크 컬러인데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다면 입술에 일단 각질이 없는 상태에서 바르셔야 되고 한번 발라주시는데 이 음파를 하면 안 돼요. 음파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틴트로 립 라인까지 그려주시고 손가락이랑 그라데이션에서 밀착 베이스 작업으로 입술 모양만 좀 이렇게 예쁘게 잡아준다는 느낌? 이렇게 손가락으로 착색을 꽉꽉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원래 기존의 쇼킹 립은 오렌지 레드 막 완전 쨍 레드 막 이렇게 나와서 되게 막 좀 난해한 그런 컬러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 때는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 바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이게 리뉴얼되고 나온 컬러들이 좀 트렌디한 컬러들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좀 요즘 친구들도 많이 바르기 쉬운 그런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줬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 이게 솔직히 아무리 쇼킹 립이어도 지워지거든요? 이 겉에 있는 거를 걷어내주고 한 번 더 발라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립 라인만 또 나중에 다 지워져 있는 거 알죠? 그거 아니면은 립 라인만 너무 둥둥 떠 있거나 그래서 최대한 요 립으로 립 라인까지 커버해주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꽉꽉 이렇게 눌러주면서 발라주세요. 이제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지워줄게요. 이게 착색이 완전히 다 된 걸 확인할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지우면 이 정도 남아있잖아요. 저 이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닦아내주면 이 정도의 립
입착색이 딱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에크멀의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1호 피더리 핑크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립펜슬로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그냥 약간 투명한 느낌의 립글로스 같은 립을 이 위에 발라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예쁘기는 해요. 어뮤즈 베베틴트 핑크 무화과. 베베틴트가 저는 광이 되게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예쁜데? 블러셔는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4호 모브 가든에서 이쪽 컬러만 써서 볼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밀착을 시켜주고 좁은 영역에 딱 묻혀가지고 앞볼 위주로 이렇게 컬러를 얹어줄게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예쁜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터 발라줄게요. 오프라의 스페이스 베이비 이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광대 위주 코 부분 끝에도 붓펜으로 이렇게 점 찍어주면 끝.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저는 머리하고 옷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스타일링까지 완성했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만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지야. 왜 왜? 지금 안 찍고 있어. 예지가 엄청 왜? 왜? 너무 예뻐? 왜? 어? 뭐야 이거? 뭐야? 선물이야. 우리 거야? 응. 사정이랑 너랑 하나 샀어. 사정이 이거 받았어. 사실 찍고 있었어. 뭐야? 안녕 서윤. 어떻게 편지를 썼어? 대박. 대박. 어. 너무 귀여운데? 오 개감동이야. 너 쩐다. 너 예쁘다.